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"반갑습니다. 집소리 다른입니다. 어제는 간만에 좀 잠을 좀 깊이 잤습니다. 아, 저 영상 편집도 내일 하려고, 아니면 오늘 하려고. 어제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푹 잤고요. 어제 일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다행히도 잠을 푹 잤습니다. 아무튼 오늘 또 10월의 마지막이고 벌써 올해도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. 시간 참 진짜 물처럼 흘러가고 나이도 먹고 올해는 또 하수구랑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요.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. 저는 고압 세척기 주유를 하러 왔습니다. 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 나온 현장에서 거의 휘발유 2만원치 썼습니다. 2만원치 3일 동안. 그래서 주유를 할 겁니다. 주유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먼저 와 하야부사다. 아 저도 라이딩 가고 싶습니다. 아 휘발유를 먼저 2만원치를 먼저 또는 카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. 얼마나 들어갈까 저기에?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영수증 발행 전까지 IC카드를 내주 보너스 카드를 읽혀주세요. 여기 연료통을 사놨어요. 만들려고. 지금 아 그걸 못하고 있네. 만든 걸 여기다 이제 뿌락처 시킬 겁니다. 네 그래요. 자 깔 채웠는데 이게 들어간 게 4,000원씩입니다. 4,000원. 그러니까 넘었다. 그거 얼마 많이 쓴 거야? 엄청 많이 쓴 거죠. 깔아 치웠잖아요. 딱 거의 가득 채우면 한 5천원 정도 들어요. 5천원 밑에 좀 깔려 있어가지고. 어쨌든 이제 넣고 주유소에서 불법 기름을 팔아가지고 거의 차량이 한 100대 정도가 고장났다고 합니다. 아,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카드를 조회해 주세요. 그래서 주유소는 웬만하면 항공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. 검색 노즐을 연료 주입구에 삽입 후 기름을 넣어 주유를 시작하였습니다. 만땅은 6만원은 안 들어가고 6만원은 안 들어가요. 6만원 안 들어갑니다. 나오는 주민이 잡아당기지 마. 예, 풀로 꽉 차요. 예, 거의 5만원에 딱 맞습니다. 예, 불 들어왔을 때 5만원 딱 맞아요. 불 들어왔을 때 5만원은 딱 맞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. 주말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도 다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주말의 첫 현장은 싱크대 막힘입니다. 싱크대 막힘. 일단은 여기는 6개월 전에 터업체가 이렇게 뚫었습니다. 뚫었는데 6개월 만에 또 막혔다고 하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또 막히냐, 뭘로 뜯느냐, 장비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뭐 샤프트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블로그를 다 보셨지 않냐, 믿고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. 4층입니다. 4층. 자 가봅시다. 4층에 5층 개념이네.
네네 알고 있습니다. 누수가 아니고 넘쳐가지고 역류하는 거냐? 네, 알겠어요. 2.5m에서 오마트 안 들어갔네. 자, 이제 샷부트로
와, 엄청나네. 야, 뭔 이렇게 길이 많지? 구배가 안 좋네. 아, 딱 소리 듣고. 아, 잘 내려간다. 이렇게 됐나? 한번더 시간을 보자고. 엄청나게 깨끗해졌다.
맞다. 이건 왜 이렇게 길어? 7m네, 7m. 7m. 7m야, 이렇게 길어.
마시고, 예, 물을 좀 이렇게 아무튼 쓰신 다음에 좀 흘려보내주고, 그 전에 너무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아무튼 배가, 예, 아니, 배관이 너무 길어요. 배관이 7m에요, 7m. 예, 엄청 길어요. 긴 편이에요. 보통 한 4m에서 끝나는데, 7m 정도, 매달서 10m 나오더라고요. 아무튼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거고, 제가 계좌는 제가 문자로 찍어드릴 때 거기 좀 입금해 주시면 돼요. 네. 아유, 그거 안 해봤을까요? 다 해보죠. 물을 내려서 내시경을 봐요, 저희는. 물이 빠져나가는지를 일단.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그쪽에다 입금해 주신 데 문자 보내드릴게요. 네. 이렇게 구비가 안 좋을 때는 다 뚫었다. 제가 왜냐면은 내시경을 다 넣었을 때그 이후에 물이 없는 구간이 있으면 이제 입상구가 떨어진 거죠. 그래서 바로 이제 불호를 밀어 넣은 겁니다. 예. 기름이 이제 으깨도 그러니까 찹부터 으깨면 죽이 돼 버려요. 반죽. 아니 죽이 돼 가지고 구배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잘안 흘러가. 예. 그때는 불호로 밀어주면 됩니다. 석션을 빨면 또 뒤처리가 있기 때문에 불호로 물어주면 돼요.